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픽스유로 그 원래 기존의 공산 모델을 모니터를 했었는데 하면서 저희 의견이 똑같았어요. 어? 생각보다는 좋다. 원래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악기고 사실 스트리밍용으로 여러분들이 멀티트랙 하나랑 기타 채널 하나 그리고 건반 채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채널짜리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저희가 그걸 굳이 우리 평소에 해보자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는 식으로 아예 녹음을 해갖고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들을만해서 야 이거 뭐 나쁘지 않다 하면서 저희가 모니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 마크트로 오면서 여러가지 뭐 뮤트 버튼 생긴 거 말고 사실 피지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뭐 외관 뭐 컬러랑 뭐 저런 이런 텍스트 디자인이랑 요 바뀐 거 말고는 뮤트 버튼 새로 생긴 게 다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음질이 좋아졌다라는 건 우리가 들었을 때 티가 안 나면 사실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체감상 안 느껴진다라는 맞아요. 얘기인데 우리가 오늘 이걸 해서 들어보고 실제로 음질이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걸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별로 느껴지는 게 없다. 그럼 바로 얄짤 없이 느껴지는 게 없다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울하시면 야마하에서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포함한 실제 오디오 스펙상의 수치 변화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AG06이 이제 녹음해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곡이었죠? 좋습니다. 자, 우리가 뭐 여기서 베이스랑 코러스를 다시 녹음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메인 보컬이랑 기타만 네, 녹음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때야 뭐 궁금하니까 해봤지. 괜히 해봤지. 뭐 이걸 해서 뭐 의미가 있나? 다 갈아서 뭐 해. 메인만 달라져도 확 티가 날 겁니다. 네, 녹음 한번 가 볼게요. 네. 네, 떠올려놓을게요. 네. 좋아요. 자. 가볼게요. 네.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볼륨 밸런스 맞춰서. 네, 지금 두 파일을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MK2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녹음한 겁니다.
비중 거 마크 1. Lights will catch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자, 그럼 이제 피아노 없이 그냥 비교해 볼게요. 네, 드라이로. 네, 마크 1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Lights will catch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마크 2? 네. Lights will catch. 약간 더 밝지 않아요? 기타에서 갑자기 확 좀 화사한데 좀 더. 잠시만요. 차이 이렇게,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기타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게 마크 2였고요. 패닝이랑 거리 똑같은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지금 세팅 다 똑같이 해서 한 거긴 한데. 네. 지금 파형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마크 1이고요. 거의 파형도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마크 2가 좀 더 공간이 넓게 느껴지네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럼 이번에 보컬만. 네. Lights will catch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 이게 원이고요. Lights will catch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확실히 하이 쪽이 조금 더 그 화사한 느낌. 네. 좀 가진 있어요. 게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대단한 변화는 아니지만 분명히 톤의 차이가 느껴지기는 한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거를 뭐 시청 이거를 좀 쓰시는 단계에서는 뭐 대단하게 그 차이를 느끼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이제 이걸 들어봤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 이 정도 차이면은 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큰 차이가 안 날 거고 실제로 그 사운드의 그 하이가 좀 높다라는 게 그냥 마크 1 받은 다음에 EQ에서 요 하이만 하이 셰프 요렇게만 올려도 비슷해질 톤이라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차이가 있기는 있었다. 네. 요 정도로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구매를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해야 하는 완전한 메리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얘기한 것처럼 뭐 업그레이드인지 업그레이드인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약간 업그레이드인데 옆으로 가면서 약간 틱! 한 요 정도 올라간 느낌.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크2 AG03에서 보셨고 네. AG06에서도 똑같이 저희가 비슷하게 달라진 점 체크하고 피지컬 살펴보고 녹음 한번 해보는 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뮤지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